생쥐들, 생쥐들, 어? 마우스 그래요? 오, 희한하네. 듣고 따라서 말하기 했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생쥐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생쥐들? 네? 모르겠다. 그 다음에 밥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나무는? 파인. 쓰는 방법? PONE. 그렇죠. 그 다음에 주사위는? 다이스 쓰는 법?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마이크고요. 쓰는 방법? MICE. 오케이. 그 다음에 선, 줄은? 라인 쓰는 법? LINE.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또는 동굴 식물은 vine 쓰는 법. VINE.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는 like 쓰는 법.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걸어서 여행하다, 도보 여행하다 hike 쓰는 법. HIKE. 오케이, 그 다음에 얼음은 아이스 쓰는 법.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바이크 쓰는 법. PIKE. 오케이, 그 다음에 군은 NINE. 나인 쓰는 법. NINE. 오케이, 그러면 다 잘했는데 생쥐들. 생쥐들은 마이스입니다. 마이스. 마이스 쓰는 법. MICE. 그러니까 생쥐는, 참고로 생쥐는 마우스. 미키 마우스. 예, 미키 마우스 할때그 마우스. 예, 원래는 열어실 때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아예 새로운 단어 마이스를 쓴단 말이야. 얘가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가 특이한 녀석. 예를 들어서 소나무들 파인즈, 주사위들 다이시즈, 마이크들 마이크스, 선들 라인즈, 포도나무들 바인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정상이야. 얘는 안 붙이고, 얘는 뭐 이름씨만 여럿이라고 이렇게 S 붙이는 거지. 얘는 아니야. 얼음들 아이씨, 자전거들 바이크스, 뭐 구들 이상하지만 가능하니까 나인즈. 근데 얘는 마우시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마이스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 불규칙적인 여럿인 형태를 가진 단어라고 해요. 불규칙 복수형이라는 말도 하고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 합니다.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러 개. 오케이, 얘가 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카톡 보내야죠. 3인. 아직 안 됐어. 아직 뭐다? 말한 적 없는데.